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좀 최강 시사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뭐랄까 고상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품격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누구시냐면은 박지원 의원님을 저희들이 매주 이 시간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치의 품격에 어울리는 분을 좀 찾다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품격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하고요? 예. 아니, 뭐서 왜 그런 말씀을? 아니,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저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비난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비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박 의원님께 뭐 질문이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시면은 무료고요. 자, 앞으로 요 시간에서는 워낙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그 방송 출연을 꽤 하세요. 최근에도 네. 그렇고요. 근데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서는 좀 뭔가를 해주셔야 될 텐데 저희들 욕심이지만 어떤 뭐 시청자분에게 인사 말씀이라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우리 국민의 방송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린 것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KBS니까 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품격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 모든 말씀을 품격을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첫 시간이지만은 현안들이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북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 전에 뭐 오슬로, 스웨덴 뭐 이런 데서 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만나자는 제안이죠. 그렇죠. 예. 이거 될까요? 6월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능합니까? 저는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네. 이례적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후에 네. 그 친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했던 한미 공조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흠. 그런데 이걸 완전히 불식한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는 좀 백풀을 해서 네.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음흠.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호 여사님의 조의문과 화환을 네. 가지고 개성 판문점 통일각에 네. 왔다는 것. 그리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슬로 연설 이후 네. 북한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흐름이 좋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네. 미국 MBC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를 요청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됐다 네.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으흠. 그래서 최소한 굉장히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어느 정도 남북 미 간에 좀 조율이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남북미 관계 얘기도 뭐가 될듯될듯 하면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다. 예전에도 칭찬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 이게 뭐랄까요 좀 빈 강정 아니냐 속빈 강정 같은 느낌. 약간 뭐랄까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네. 보는데 결국
남북미나 국회나 네. 시간에 완급은 있었지만은 네.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1년의 흐름은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네. 상당히 그 재밌는 게 많아요.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은 누구나 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가 하면은 제재는 누구나 위반한다. 이렇게 북한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대화를 하자 하는 얘기인데 단 이제 북한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접촉은 있었는데 협상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준다든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통일각에 나왔다든지 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희망도 섞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뭐 친서가 서로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다음에 비건이 또 움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패턴이 약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비건도 예. 방한했을 때 최근 이제 이번 방한이 최장 기간 한국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친서 김여정의 네. 조화 조의문은 굉장히 긍정적 신호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모두가 다 일치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인사 말씀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 환영한다는 김정무 청취자분이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2101님이 JP 이후에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문맹숙님은 박지원 의원만큼 경우 있게 정치를 하면 평화로운 나라가 벌써 됐을 거다. 이런 말씀. 경우 있다는 또 말씀. 저는 근데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데요.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그렇죠?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피부과 다니느냐 하는데 예. 피부과는 안 다닙니다. 피부는 저도 좋은데 만만치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상황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국면이 나왔어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등원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고 이걸 왜 걸었는지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한국당은 예. 황교안 예. 대표 체제 들어서면서 나경원 대표는 국회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아하.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근본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주지 않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겨루겠다라고 어허.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도울 것은 돕고 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싸울 것을 싸워야지 줄곧 줄창 싸움질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네. 이걸 먼저 지적하면서요. 나경원 대표가 경제청문회를 하고 네. 후 추경을 하자. 국회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 민생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다. 탈원전이다. 이런 걸 가지고 나쁜 건 사실이에요. 또 여론도 나쁜 것이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문회와 국회 정상화 추경을 선 경제청문회 후 네. 국회 정상화 추경을 하자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좋다. 경제청문회하고 네. 국회 정상화를 추경을 동시에 하자. 병행 추진하자. 이렇게 받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두 달 이상 네. 이렇게 국회를 공백시켜놓고 네. 대북 문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미 문제다. 대일 문제다. 외교 문제나
중국 등 얼마나 어려워요. 네. 거기다 민생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제가 맨 네. 먼저 그런 얘기했어요. 단독 국회 소집하자. 그래서 국회를 일단 문 열어놓고 개문 발차하면은 한국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좀 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을 고쳐야 예. 국민으로부터 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음흠. 지금처럼 하면은 구정치인 구정치인보다도 훨씬 못한 구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지금 총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간 중간에 약간 겹치는 부분 때문에 하나씩 좀 여쭤보면요. 지금 청문회 경제 청문회는 여당이 받을 만한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동시 병행으로. 청문회도 예. 하고 추경도 같이 동시하자 이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경제 청문회 그냥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 관료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굳이 경제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청문회라고 네. 하는 것은 네.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국회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청문회를 받아들이면 네, 네.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하. 그분 의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렇죠. 여당도 지금 현재는요 국민들이 네. 지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평가를 네. 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 그 박지원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예를 들어 뭐 강효상 의원 이 이제 기밀 유출 관련해서 방탄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과거 지금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자꾸 청와대 신여 노릇을 검찰이 지금도 안다 예.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러한 걸 전혀 검찰이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과거 정부의 예. 검찰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속전속결로 강효성 의원을 수사하고 네. 검찰 소환하는 거예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여는데 네. 지금은 검찰이 그러한 청와대의 그런 지시를 안 받는지 네. 안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안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방탄국회가 필요 없겠지만은 뭐잖아 저는 방탄국회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협상이 안 된다면 개문발차라도 하자. 당연히 그렇게 단독 해야죠. 국회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음흠. 한국당 120명의 국회의원 때문에 네. 300명의 국회의원 180명이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음흠. 진짜 모아든 이나프 충분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번 주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 사실상 탈당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름을 신공화당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 애국당 쪽으로 대한애국당 쪽으로 옮기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요거 진짜로 진행이 될까요? 아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은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홍문정 의원은 자기가 지금 사학 비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부탁 오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네. 재판을 받고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맨 먼저 셀프 재판, 셀프 구명 운동을 위해서도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박근혜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과거 삼김 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과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는 이 볼펜이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꼽으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분은 가셨고 박근혜만 유일한 그런 힘이 있는 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힘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아, 일정 부분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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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이 돼야 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민주당은 도로 호남당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예. 우리하고도 함께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만약 박근혜 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네. 저는 그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큰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면 아니더라도 네.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예. 설사 감옥에 있다 가더라도 박근혜 발언이 정치권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가 되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서 황교안은 나와 관계없다. 이런 식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박신당이 반드시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네. 그건 홍문종 의원 개인만이 아니다. 꽤 있을 것이다라고. 꽤 있죠. 아하. 네, 꽤 있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TK 전역, 예. 충청권의 일부, PK의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네. 만약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더 유리하고. 음흠. 지금 현행법에 로 하더라도 네. 비례대표가 상당수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두원, 네. 아, 홍문정 의원이 얘기를 해서 뭐 4, 50석은 가능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문정 의원이.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고 예. 최소한 20석 어허.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럼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깨진다고 보는 거네요? 그건 분열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 한두 명 이탈이 아니라 네. 당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한 분열이 가능되는 거고 예. 사실상 보수의 분열을 점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예. 뭐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다.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두루 많이 만나잖아요. 친박 계통의 의원들을 보면은 네네. 절치부심하고 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탄핵을 한 예. 주동적인 한국당 의원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라 그런지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될까요? 요거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죠. 뭐 언론에 보니까 거기가 된다고 했더라고요. 아, 아니, 박 의원님께서는 점을 치신다면 그 점 쳤다가 안 맞으면은 아, 알겠습니다. 유보하시는 걸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거기가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첫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